어디 아픈 거야? 얼마나 아픈 거야? 괜찮아.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 치질 3기라 자칫하면 큰일 날 수 있었는데 무사히 잘 도려냈어. 어, 다행이다. 아, 오랜만에 만났는데 인사 좀 할까? 일어날 수 있겠어? 조심해. 닭장 속에는 암탉이 꼬끼오! 귀엽다. 내보낸 유미 입술이 유미야. 어, 조심해야지. 와줘서 고마워. 유미야, 근데 나 할 말 있어. 너 응? 이번에 내 이런 말 해서 좀 미안한데 나 사실 얼굴이 바뀌어. 어? 아니 얼굴이 바뀌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 사람 얼굴은 바뀌기 마련이야. 나도 바뀌었고 앞으로도 바뀔 거고. 우리 마음만 바뀌지 않으면 돼. 유미야, 사랑해. 수술은 이제 그만. 뭐라고? 유미야, 저기 배고프지 않아? 혹시? 좀 출출하긴 하네. 죽 같은 거 좀 먹고 싶은데. 아, 그래? 그럼 오빠가 금방 죽 사갖고 올게. 고마워. 기다려. 도넛 빵석도. 죽 사왔어! 어? 어머! 와, 죽을 사왔다는데 진짜 죽 같네. 아, 실례지만 저기 병실 헷갈리신 것 같아요. 여기 217호거든요. 나가셔가지고 저 딴 데를 찾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나야 병철이. 네? 닭장 속에는 암탉이 내보내는 유미 입술이 아, 통증이. 어디서 병철을 빨리 세라는 거야? 당신 누군데? 아픈 사람 살도 장난질이냐고. 당신 누구야? 내가 병철이야. 뭐라고요? 증거 있어요? 좋아요. 그럼 병철 오빠만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내보죠. 오빠가 한 달에 한 번씩 날 위해 약국에서 얼굴을 붉혀가면서 사다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 둘, 셋! 무정력! 정확해! 가려워. 어디 가서 비밀로 해. 두 번째 문제를 내보죠. 오빠랑 내가 이번에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자고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 둘, 셋! 부모욕! 병철 오빠 맞구나! 오빠! 병철 오빠 맞았어! 유미야, 괜찮아? 이 정도로 바뀐단 말이야? 괜찮아 유미야? 아니 안 괜찮아. 뭐 필요한 거 없어? 오빠 사다 줄게. 글쎄. 아 그래, 나 머리 묶을 고무줄 같은 거 좀 필요해요. 고무줄. 그러면은 편의점 갔다 올게. 아니, 인도네시아산 생고무를 만든 수제 고무줄을 갖다 주세요. 갔다 올게. 코쿤카. 갔다 올게. 코쿤카. 유미야. 응? 고무줄. 세상에. 어머, 어머나 세상에. 고무 인간이 고무줄을 가져다 줬네. 고무 유미야. 인간이. 어머 세상에. 나 고무 열매를 먹었어. 어머 세상에. 아 그래? 난 쌍욕 열매를 먹었어. 응? 이런. 부모욕은 안 하기로 했잖아. 나가. 아이, 지하철 판매 언니야 뭐야? 나가. 아우 부모욕은 안 하기. 오빠. 오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고무 인간이 왔다 갔어. 유미야 미안해. 오빠가 미안해 유미야. 강유미 환자분은 급히 검사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나 검사 받아야 되겠다. 오빠 잠깐만 기다려. 그래, 빨리 갔다 와. 어? 그래, 조심해서. 응. 나 치질 검사 받고 왔어. 어? 여자친구 예린 씨 맞죠? 응? 저 완전 팬이에요, 우리 예린 씨. 나도 바뀌었어? 뭐야? 나 예린이 아니야, 유미야. 유미라고? 유미를 바뀌었다고? 아니,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유미가 바뀌었어. 어, 진짜 유미 맞아? 요? 어, 닭장 속에는 암탉이 꼬끼오! 유미가 확실해요. 어, 조심해요. 아파. 조심해. 아파. 유미가 확실해. 아, 이제 두 번째 게 남아 있어. 내보낸 유미 입술이. 아, 목 아파. 나 물 좀 마셔볼게. 갑자기.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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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가지마. 나 가면 안 돼? 어, 여기 있어. 바뀌면 안 돼. 절대. 여기 있어야 돼? 내가 갔다 올게 얼른. 여기 꼭 있어. 가면 안 돼. 가지마. 내가 갔다 올게. 그래? 유미야, 물 떠왔어. 아니 물을 떠올렸지 왜 물 먹은 하마가 왔어? 아, 무슨 소리야? 나 병철이야. 네가 물 떠달래매. 아니 물을 갖고 와야지. 왜 다 마셨냐고. 이게 무슨 소리야?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뭔데? 날이 좋아서. 아, 제발 하지 마. 날이 좋지 않아서. 아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 노래 왜 틀어요? 꺼두세요. 날이 적당해서. 아니. 너와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다. 아, 진짜 이 아저씨 중증이네. 유미야, 응. 우리 길게 얘기할 거 없어. 뭔데? 오늘 여기서 결판 짓자. 뭔 결판? 내게 가장 소중한 걸 너에게 줄게. 유미야,
슈크림빵이야. 아니 뭐 슈크림, 야 너나 먹어, 너나 먹으라고. 그건 고마워. 난 너보다, 너처럼 피부 칙칙한 사람보다 피부 하얗고 잘 웃는 사람이 좋아. 저리 가! 아 왜? 유미야! 뭐야 너 얼굴에 웃는 얼굴 마음에 들어? 아니 내가 널 위해 선물을 준비했어. 노트야. 이건 데스노트? 너 잊어버리지 않게 내가 이름 적어줄게. 아니 거기 얘 이름 왜 적어? 아우 이름 안 적을게. 이름 안 적을게. 아 오빠 나 너무 무서웠잖아. 왜 이제 왔어? 아 유미야 정말 미안해. 아 그래 이제 잘생긴 병철이 돌아왔으니까 그래 이제 두 번째 거 하자 그래. 내보낸 유미 입술이. 아 부끄러운데. 아, 감사합니다. 내가 소병철이야! 갑자기? 내가 소병철이야 유미야. 나와! 고무고무! 고무고무 입술 뽀뽀! 내가 소병철이야 나와! 내가 소병철이야! 내가 소병철이야! 야 내가 소! 그만해! 내가 이거 하려고 계속 찾아냈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소병철이야! 제발 그만 좀 와서 말려주세요! 저 때문에 싸움이 났다고요! 다들 그만 좀 싸워요 제발! 저는 루피입니다. 고무고무! 저는 장례식이 밀려 있어가지고요. 네? 전 공채 이식기 박희순입니다. 저... 아유 배고프다. 아... 지인은 김칠복이어라. 오빠! 야 이 거지 같은 놈들아! 여기는 유미 월드. 어서 오세요. 입장 연호 뽀뽀입니다. 프리패스. 유미야, 나 진지하게 할 말 있어. 갑자기 왜 그래 무섭게? 나 얼굴이 자꾸 바뀌어. 뭐? 얼굴이 바뀌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얼굴이 순식간에 바뀐다고. 얼굴은 순식간에 바뀌는 게 아니야. 최소 한 달 이상은 걸려. 유동식도 먹고 한 달 이상 붓기 관리도 해야 된다고. 그리고 오빠 얼굴이 바뀌어봤자 잘생긴 송병철이지 어디 가겠어? 미안 사랑해. 아 놀이동산 오니까 좋다. 그러게. 오빠 우리 여기 가자. 귀신의 집. 아 귀신의 집 무서우면 어떡해. 아 무서우면 나한테 안겨. 알았지? 가자. 아, 그래 가자. 알았어. 가보자. 무서워. 아 뭐가 무서워. 아 시시. 에이 별로야 별로.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네네네. 뭐가 하나도 안 무서워. 아 오빠 빨리 나와봐. 진짜가 나타났어. 오빠 진짜가 나타났다. 나야 병철이. 여기는 유미 월드. 입장료는 뽀뽀입니다. 뭔 헛소리세요? 네? 나야 병철이. 병철 오빠라니. 잠깐만. 그러면 오빠와 나의 러브 목걸이. 와! 똑같아. 진짜가. 너 나한테 왜 그래? 그러지 말고 우리 동물원 가서 오랑우탄 볼까? 내 눈앞에 오랑우탄 있는데 뭐하러 오랑우탄을 봐요? 됐어 필요 없다고요. 그럼 우리 롤러코스터 할까? 이미 두 번 탄 것처럼 오바이트가 나와요. 필요 없어요. 나 그런 기분 아니라고.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다 해줄게. 일단 저 목걸이 좀 빨리 주워와. 사자 우리에로 던졌잖아. 그래 저 라이거 이빨에 걸려있네. 빨리 갖고 와요. 빨리 갔다 오라고? 빨리 이빨 이러다 빨리 안 와도 되고. 유미야! 어머! 유미야! 사자 입속에서 가져왔어. 아 진짜 병철 오빠? 나야 병철이. 여기는 유미 월드. 맞나 보네? 그래. 옷 다 찢었어. 괜찮은 거야? 괜찮아. 내가 이렇게 됐으면 난 사자에게 모욕감을 주고 왔어. 그렇다면 다행이다. 유미야. 오는 길에 선물 사왔어. 오 상남자 대박. 고마워. 별거 아니야. 뭐야 나무젓가락? 이게 뭐야? 별거 아니라고 했잖아. 아니 뭐 하는 거야? 야 이번에 롤러코스터 타러 갈래? 그래 하나. 잠깐. 어이 학생들. 아 오빠 나 괜찮아. 사람을 쳤으면 사과를 해야지. 아니 괜찮아요 가세요. 아니 괜찮아요. 너희들은 내 보성에게 모욕감을 줬어. 왜 이래 오빠? 뭐 하는 거야 이 아저씨가? 이 아저씨 아주. 어쭈? 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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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보면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노래 불러드리고 싶었어요. 야, 됐다. 가자. 죄송합니다.
오빠 너무 불성사납다. 아, 별것도 아닌 게 진짜. 오빠 바지 무슨 일이야? 이 많이 줬었지. 유미야, 왜 사람 유미? 저리가 오줌 싸게, 저리 가, 꺼져, 꺼져, 이 오줌 싸게 꺼져, 꺼져, 꺼져. 오빠, 오빠, 이게 무슨 일이야? 최민수가 돼서 오줌을 싸고 나갔다고. 나도 모르겠어, 유미야. 유미야, 오빠가 미안해, 오빠가 잘못했어, 유미야. 다시는 안 변할게, 유미야. 이게 무슨 일이라고? 유미야, 참 배고프지? 유미야, 너가 좋아하는 햄버거 사갖고. 지금 햄버거 먹을 때야? 너가 좋아하는 햄버거 사갖고 올게, 금방 올게. 오빠 또 바꾸면 어쩌려고 그래? 걱정하지 마, 10초만 줘. 오빠. 아 진짜.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피에로가 돼서 왔어. 맛있어? 혼자 먹지 마, 나도 좀 줘. 저 놀이공원 알바예요. 어머 죄송합니다. 이거 점심 먹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햄버거 먹자, 유미야. 아이고 세상에. 아 이게 아니라 이걸로 온 거야? 이거라니? 아 병철 오빠구나. 아 여기 알바하시는 분이래. 예. 오빠 왜 저러 오빠. 너 뭐야? 오빠 왜 이래? 놀이공원 알바인데요? 알바하시는 분이야. 왜 이래? 왜? 가자. 그냥 쟤 보니까 기분이 나빠. 아 기분이 왜 나빠? 왜 기분이 나빠? 너 왜 놀이공원 알바예요? 오빠 잠깐 나와 있어봐. 오빠 오늘 많이 싸운다. 오빠 왜 이래 도대체? 아 왜? 뭐야 이게? 이게 무슨 일인데 이게 대체? 저 그냥 알바예요! 왜? 유미야 대건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냥 오빠. 빠져있어. 오빠 둘 다 맛있어. 싸울 필요 없어. 아니 맛은 중요하지 않아. 이건 캐릭터들의 자존심 싸움. 아니 자존심 싸움을 또... 왜 해? 왜 해? 가자! 아 뭐야? 아 왜 이러는 거야? 어머 맛있겠다. 이런 필요가 없어. 잘했어요. 공주님 유미 공주님 뿌잉뿌잉. 오 귀여워 고마워. 어 너 목 타. 와. 우리 헤어져.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나 얼굴이 자꾸 바뀌어 수시로. 뭐? 나처럼 한두 번 바뀌는 것도 아니고 얼굴 자주 바뀐다고? 그걸 나처럼 피드라는 거야? 오빠 헤어지는 말이 쉽니?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 송병채만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야. 유미야, 내가 미안해. 그런 얘기 하지 마, 알았지? 알았어. 잘못했어. 오빠, 5분밖에 안 남았어. 아, 그래? 빨리 서비스 달라고 그러지. 알았어, 빨리 그동안 서비스.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유인들 부르고 있어. 알겠어.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어머. 와, 단군 할아버지다. 와, 대박. 안녕하세요. 와, 여기는 저기 젊은 친구들 노는 방이고요. 저기 할아버지 방 제가 찾아드릴까요? 나 병철이야, 병철이. 네? 공주님, 유미공주님이 뿌잉뿌잉. 어르신, 왜 그러세요? 왜 그래? 나 얼굴 바뀐다고 그랬잖아. 그래, 아까 그러긴 했는데 이렇게? 유미야, 진정하고 내가 발라드 불러줄게. 네가 발라드 내가 불러주면 되게 좋아했잖아. 아니, 뭐 불러줄까? 아니, 내키지 않아요. 괜찮아요. 내가 한국 학기 뭐 불러줄까? 이은미의 헤어지는 중입니다. 장난치지 말고 내가 뭐 불러줄까? 어? 그 어반자카파. 널 사랑하지 않아 다른 이유는 없어. 불러주세요, please. 진짜 왜 그래? 아 그래, 맞아. 우리가 늘 가지고 다니는 사랑의 서약서 가지고 있어요? 갖고 있지. 보여줘봐요. 사랑의 서약서. 와 이거 맞아. 와 진짜 병철 오빠 만나면 어떡해. 사랑의 서약서 1조 1항. 유미가 화가 나면 뽀뽀해준다. 아! 뜨거워! 괜찮아요. 미안해 병철 오빠. 내가 진짜 노래 한 곡 불러줄게. 부탁해. 널 사랑! 강전! 어떻게 웬일이야? 삐까삐까! 삐까! 어머 세상에! 삐까, 재밌니? 삐까? 뭐야? 혹시 병철 오빠? 삐까삐까. 세상에. 어머 얼굴만 바뀐 게 아니라 종이 바뀌어서 돌아왔네? 삐까? 네가 어딜 봐서 병철 오빠야?
얼굴 삐까삐까, 키 삐까삐까. 무슨 어디 삐까삐까야? 패까패까? 어? 나가 나가 나가. 몬스터볼로 들어가라.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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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지라고. 알았어. 꺼져 알았어, 꺼져 꺼져. 알았어, 꺼질게. 오빠 이게 대체 뭐야? 포켓몬스터가 돼서 들어왔다고. 말도 안 돼. 미안, 오빠 잘못했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기분 풀어. 미안해. 오빠. 오빠가 노래 불러줄게. 오빠가 트로트 메들리 불러줄게. 아, 됐어. 아, 기분 풀게. 트로트 메들리 틀어줄게. 자, 어? 오빠가 옷도 갈아입고 올게. 알았지? 아니, 좀만 가지마, 기다려. 가지마. 갈아입고 올게. 좀만 기다려. 가지 말라고 했어. 야! 아, 진짜. 유미는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유미를 만난 거였어. 와, 대박! 태진아! 태진아 대박! 완전 팬이에요 저희 엄마가! 야, 우와! 나 태진아 아니야! 아니라고요? 나 병철이라고! 왜? 아, 저 죄송해요. 저번에 회갑잔치 때 못 갔어요. 스케줄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선배님. 나 병철이라니까? 어딜 봐서요? 에? 권두님! 권두님! 유미 권두님 뿌잉뿌잉 뿌잉. 죄송해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 맞으시다면 저기 병철 오빠가 평소에 아이돌 노래 즐겨 부르는데 한번 불러봐 주세요. 그럼 아이돌 노래? 네. 뭐,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아, 아이콘 사랑을 했다? 네.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어머 세상에 구성자. 사랑을 했다. 어머 세상에 이렇게 구성진 노래인 줄 몰랐네요. 네. 아, 이게 뭐예요? 누가 봐도 쌩 태진아 씨잖아요. 병철이라니까. 어딜 봐서? 그럼 병철 오빠 잘 부르는 거 그것도 불러줘. 방탄소년단의 파이어 불러봐요. 아, 파이어? 네. 파! 이어! 파이어! 방탄소년단! 중년단이 됐어. 아, 이게 뭐예요? 완전 트로트 가수 쪼이잖아요. 내가 이거 어떻게 믿어요? 야, 유미야, 내 진짜 내가 잘하는 노래가 있는데 내가 그거 하나 불러줄게. 젊은 노래죠? 아, 젊은 노래지. 진짜죠? 이 친구는 나하고 아주 영원한 파트너야. 뭐야, 송대관 씨네. 그건 내 보조 가수고. 야, 이 스타는 말이야, 월드스타야. 월드스타? 내 파트너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열광하고 그냥 막 비가 쏟아지면 나타나는 가수야! 설마! 야! 설마. 정지훈 비 나와라! 야! 진짜 알았어! 랄랄랄랄랄라! 뭐야 이게?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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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이게 뭔지 모르겠어.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